시상식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표창장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인 전기름 위원께서 나와서 시상하시겠습니다. 수상하실 분은 강동호, 양정인, 김선식, 신경수, 한용석님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강동호, 양정인, 김선식, 신경수, 한용석님. 자, 나와주십시오. 네, 우리 도미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신경수님이 지금 안 오셔서 다른 분이 대신에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안전부 제2018-27호 표창장입니다. 소속 풍년제과 성명 강동호 대표님. 기여는 기업인으로서 평소 동포사회의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기에 2018년 한민족신문 창간 10주년 기념행사에 점하여 그 공을 기리고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8 4월 20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국회의원 유재중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젊은 시대에 이런 표창장도 받고 뿌듯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네, 다음 나와주십시오. 양정인님. 표창장 이하동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김선생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표창장 이하동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신경수님을 대신하여 정홍호 교수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이하동훈입니다. 네, 다음 한용석님 나와주십시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장 이하동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학교에 나오셔서 기름 촬영하겠습니다. 네.